소주 한 병 더 마셔야 될 것 같아요. 술이 모자라. 근데 앞에 편의점 있어가지고 괜찮네. 편의점 문 열었나? 근데 가격 많이 봤어요. 다행이다. 바닷바람 맞고 파도 보고 그럼 좋은 거죠 뭐. 이제 주차장에 차들도 하나 둘씩 빠지고 조용하겠네. 짠. 나이스. 이형 전투식량. 와, 15분이나 기다려야 되네. 30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. 군 생활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훈련 안 나가가지고. 즉석 비빔밥을 먹다 보니 옛 군 생활이 생각났습니다. 그때가 즐거웠다거나 추억을 되새김질할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. 그냥 그 시절 제 청춘이 살짝 그리워졌어요. 제가 이번 차박을 계획하고 처음 하는 거라 나름 고심하면서 요란하게 준비했지만 막상 출발해보니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가 않더라고요. 뭐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네요. 세상 사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? 하지만 어쩌겠어요.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거죠.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도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? 이젠 그런 감정도 무감각해질 나이가 되다 보니 그냥 하루하루 묵묵히 버티며 사는 것, 그게 저로서는 최선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겠죠? 일박하면서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은 뭔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? 오늘 하루도 잘 버티고 계신가요? 그럼 잘 살고 계신 거예요. 수고하셨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